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 놀이터도 있고요. 가끔 여기 나와서 혼자만의 이렇게 생각 정리 좀 하고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가끔씩, 아니요. 가끔 아니고 자주 제가 운동하는 코스가 있어요. 예, 그쪽으로 가면은,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돌담길을 이렇게 건너면서 옛날 어렸을 때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우, 너무 좋네요. 나 보니까. 저기 막 나무가 울긋불긋하게 단풍도 들고, 지금 제가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또 요리 방송을 하면서 가끔 자주 이곳을 많이 찾는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건너야 돼요. 나무 예쁘게 보이죠? 차 없는 길을 그냥 건너야지. 아유. 너무 좋아요. 아침에 지금 한 11시 조금 못 됐는데, 지금 걷기 운동하러 나온 분들이 많네요.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네. 이 시간에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아, 토요일날 나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토요일날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면서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나뭇잎, 이런 능풀나무 이렇게 잎사귀 보면서. 하시는구나. 여기는 아주 시내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약간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조금만 가면은 벤치도 있고, 제가 물속에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주부들은 일상이 늘 그렇잖아요. 아침이 되면은 또 아침대로. 아우, 햇살이 너무 좋네요. 이 건너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이렇게 뜨문뜨문 돌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가지고 본인이 이제 건너가고 싶으면 건너가고, 저기는 공사 현장, 저기 뭐를 이렇게 안전하게 뭐를 만들 건가 봐요. 갈대나무. 아, 여기 행운의 풀이 내 입자리는 없는가? 그러게요. 아, 갈대나무. 갈대라고 해야 되나? 뭐 잡풀 종류가 많으니까. 여기 지금 물속에 물고기들이 조그만하게 막 놀고 있어요, 지금. 자세하게 보이진 않은데 엄청 많아요. 작년에는 물이 좀 깨끗했는데, 아니, 지난 가을이죠? 그렇게 작년이 맞다. 어머, 저좀 봐. 엄청나네. 공사 아니라고 그 소리 막 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변동이 심하니까, 낮에는, 한낮에는 덥더라고요. 한 오후 한 3시나 4시까지는 그때는 더워요. 버드나무도 있고. 행운의 풀잎들이 많네요.
행운의 플립들. 어떤 거는 들꽃이 친자꽃보다 예쁜 게 많아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 들에 쓰레질 할 때 참 나를 때 그때 옛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기 딩클나무, 넝쿨나물인가? 담쟁이 덩굴. 가끔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자서 한 3, 40분 운동 삼아 이렇게 나왔다 가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힐링, 생각 정리. 여기에도 작년보다 들꽃이 더 많아요. 요즘 봐요. 토요일 날에는 한 움큼 떠다가서 가다가 제 손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냥 손에서 이게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예.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이 돌담길 건널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 이 길은 사용 돌담길은 여기 징금다리는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저쪽 통로로만 다녀야 되고, 지금 물속에 물고기들이 좀 있긴 한데 눈에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지들도 놀고 싶을 때 나오나 봐요. 물소리 졸졸졸 나죠?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있어, 물속에. 놀고 있어. 조만해요. 아유. 엄마는 안 보이고 새끼들만 있네. 돌담길 건너갈게요. 저기 물속에서도 저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버드나무, 버드나무. 옛날 노래 있잖아요. 휘영청청 버드나무. 그리고 많이 변네요. 네. 구청에서 나와서 변나. 제가 봄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오디를 좀 땄어요. 쉽게 말하면은 누에 먹이는 뽕나무에 이쪽에 많았었는데, 근데 막 벌레들이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뜯어가서 혼자서는 못 뜯겠더라고. 뭐를 밑에다 깔고 막 나무를 흔들어야지. 여기에서 이 나무에서 제가 한 공기 정도? 한 공기 정도 떨어갔나 봐요. 참 좋은 게 이거예요. 도시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거. 여긴 좋은 게 공기가 좋아요. 다른 거는 별로예요. 물가도 비싸고. 저기 가면 또 길을 막아놨네, 공사하느라고. 꽃잎을, 꽃잎은 모르지만 너무 예뻐요. 아, 요거는 알겠다. 요건 소리쟁이. 요거, 소리쟁이. 이건 나물도 해먹는다는데. 바람 불면은 소리를 내가지고 별명이 소리쟁이래요. 어렸을 적에 많이 봤는데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리쟁이더라고, 저게. 맞네요, 소리쟁이. 이제는 억세졌네. 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저걸 뭐 데쳐서 무쳐서 먹는다네요. 돌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 여기에서도 제가 오디를 좀 따가지고 갔죠. 가끔 와요, 가끔. 가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여기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계시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집에서 나오면 바로 뒷길로 나오면 이렇게 있어요. 어머, 고양이 봐라. 고양이 있어요. 들고양이. 저기 있다. 양아. 양이 도망가네. 들고양이. 낯선 사람 보고 도망가네요. 아기야, 지도 저보고 세 가지. 먹을 걸 주면서 불러야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는 뽕나무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저쪽 길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저 밑으로 갔다가 돌아서 와야죠. 아까 이거 본 꽃이죠? 예. 여름에 꽃이 막 노란 꽃도 피고 그러면은 되게 예뻤는데. 소리쟁이 많네. 여기는 자풀들이 아주 그냥 무성해요. 공사하느라고 여기저기 다 막아놔서 봄하고 또 틀리네요. 이제 가을이니까 나팔꽃도 이제 시들어져 가고 봄보다 가을에 그렇게 볼게 없네요. 그죠? 예. 그래도 봄은 봄대로 또 즐기고 가을은 가을대로 즐기고. 제가 여름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아, 자주 오니까 저쪽 길로도 가고 이쪽 길로도 가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 보편적으로 보면 오후에 많이 오죠. 오전에는 별로 안 와요. 집안일하고 뭐 물소리. 이게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이게 모두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고기들이 이제 저게 이제 크면은 작년에는 고기가 큰게좀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투망을 쳐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시더라고. 물고기라고. 아무튼 밖에 나오니까 좋네. 풀냄새도 맡고. 이 길은 산책하는 길이에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아침적이니까 다 출근하고 없어서. 너무 예쁘죠? 보라 색깔. 본 이름을 모르겠네. 하도 오래된 적이라서. 아이고 참. 혼자 이렇게 걷는 것도 좋아요.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것도 가끔 스트레스 해소 되지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전또 혼자 있는 게 오래 익숙돼가지고.
갈대가 많이 저기 됐구나. 전 갈대. 갈대가 갈대 됐나? 아우, 이제, 날씨가 이제, 이렇게 계속 화창할 수만 없죠. 이러다가 이제 오후만 되면 또 바람이 그냥 쌀쌀하게 불고. 하긴 지금 뭐 10월의 중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말일이 다가오네. 아이고, 참. 예쁘죠? 난 저거 보면 참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담벼락을 타고 저렇게 붙어서 살까? 뽕나무. 뽕나무라기도 하고, 오디나무라, 오디라 그러죠? 오디. 저는 뽕나무라 그래요. 풀좀 봐. 엄청 나요. 저기 아저씨 좀 봐. 이렇게 가슴에 안고 나오셨네. 돌담길 건너시잖아. 그래도 들풀이라도 예쁘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게 들꽃. 풀한 포기가 소중할 때가 있더라고. 그전에는 보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색상, 보라색이 좋아지더라고. 꽃좀 예쁘네. 더워. 애기 몇 개월 됐어요? 13개월이요. 아, 아빠 닮았구나. 아우, 귀여워. 어?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 첫들 지났군요. 네. 아, 자상한 아빠. 어우, 이쁘다. 요거 예쁘죠? 그치? 네. 지금, 요쪽에는, 아까 제가 저쪽 건넜죠? 지금 여기는 물이 더 많고, 좀 깊어요. 저기는 얕았는데, 여긴 좀 깊어요. 물 흐르는 소리 나죠? 물속에도 저 하초 피는 거 좋다. 꽃. 뭐라고 해야 되나? 잔디보다가는 조금 더 크고. 어우, 좋아. 힐링. 제대로 하네요. 물고기들 좀 봐. 자세하게 보이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안 보일 거예요. 고기들이 논이라고 헤엄치고 얄랑얄랑 그러면서 가네요. 그럼 이제 여기 돌담을 건너 봅니다. 아이고, 저기도 또마가 났네. 일단 돌덩으로 많이 막아놨어. 공사를 해야지 안전하게. 이건 또 뭘까? 이거는 미나리 같이 생겼는데. 글쎄요, 모르는 야생화들이 많네요. 이제 건너가야지 이제 저쪽으로. 아저씨도 저 공사하고. 하여튼 뭐 운동길은 양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길이 있고 이제 그 강이, 저 시내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보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느끼겠죠. 여름에 너무 예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도 참 태어나서 신생아 때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저기 되고 사춘기 접어들고 또 청소년기 지나고 나면 또 결혼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저희 아들도 봄에 결혼했지만요. 아유, 손녀까지 태어나서
잠투정을 심하게 한답니다. 하여튼 소리쟁이랑 저게 맞네요. 행운의 풀. 어, 쑥도 있네. 어, 쑥. 특별한 꽃은 다 이제 조금 지고 오디나무만 양쪽 사이드로 많네요. 여기 편편한 자리 보니까 자리 깔고 삼겹살 구워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먹어도 누가 제재는 안 하겠죠. 뭐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을 때 그때 나와서 힐링도 할 겸 제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아까 그 길로 다시 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길로 왔다가 저 밑으로 돌아서 이게 원형이 된 거죠.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또 이쪽으로 왔으니까. 물고기 좀 봐. 참 물이 많이 오염됐네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물이 깨끗해가지고 정말 저기는 물 몇 년 만에 이렇게 물이 오염이 됐다니. 참 오염이 심해. 그래도 물고기들 사는 거 보니까 그래도 크다지. 그래도 뜸은 그래도 운동하러 나오시네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 들풀 강아지 꼭 그래요. 지금은 이렇지만 오후 한 5시나 6시 되면은 어우 애완견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또 양심 있는 분들은 애완견 데리고 나오면서 비닐봉지도 갖고 나와서 이렇게 대변을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양심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아유 당신도 참 양심 없는 사람이구나. 전 그렇게 속으로 느끼죠. 대놓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기 애완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제한테 좋은 말은 안 하겠죠. 근데 저희 사는 아파트에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정말 신신의 노래말처럼 세상은 요지경 딱 어울려 요즘에 아주.
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기 왔다 들어가니까 기분은 참 상쾌하고 좋네요. 오후에 나올까 하다가 오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볼 일이 있으니까. 저 위에 애기 데리고 나온 애기 엄마도 있네. 네, 애들 데리고, 아, 유아원에서 나왔구나. 유치원 엄마들, 아, 선생님들하고. 애들 교육에 좋죠. 자연 공부 시키면. 물. 야, 돌에서도 먹어 좀 봐요. 돌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펴 있네요. 커슨에 나오면 여기 오리 한 마리가 꼭 오리인가 뭐 천둥 오리인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제 추워지니까 어디로 가버렸나 안 보이네. 그 천둥 오리 있을 때는 한참 이렇게 보다가 들어갔는데. 아휴, 물도 많이 오염되고, 사람도 많이 오염되고, 세상도 많이 변하고 어지럽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달래고, 또 자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여긴 물고기가 없네. 저 밑에 보다 여기가 고기가 없어. 아우, 조그만한 게 있네. 조그만 게 눈에 아주 잘 띄지도 않네. 밑에서 지금 놀고 있네. 위에 올라오진 않고. 물뚝방 저렇게 해놓고. 여긴 물이 많이 오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하나 봐야 좀 더 높게. 그러게요. 저기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집에 가야 되겠네요. 강아지. 옛날에 이거 하나름 꺾어가지고 집에다가 제일 조그만한 단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잡꽃들을 이렇게 야생화들을 꼽아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지지배가 사당년이 되려나 왜 이런 꽃을 꺾어가지고는 단지에다 꽂아놓냐고. 시골 농부들을 눈에는 그 자풀이죠. 저희 제 눈에는 예뻐 보여갖고는 응? 한 움큼 꼽아놓으면은 보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금순이가 미아부장까지도 했답니다. 선생님 교탁에 그 꽃 꽂아놓는 건 제가 다 했죠. 네. 아우, 강아지 너무 예쁘다. 아우, 너무 귀엽다. 우리 아들 집에 있는 강아지랑 똑같은 것 같아. 말티즈죠, 말티즈. 네, 맞아요. 너무 예뻐. 쉬하는 거야? 그래. 잔디에 걸음 쓰고 간다고 생각할게. 여러분, 여기, 응? 돌다리가 또 있어요. 나 여기, 지금 여기 건너면 세 번째 돌다리거든요? 그냥 갈랬더니 안 되겠어. 또 미련이 남아서 돌다리를 한 번 더 건너서 저기 삥 둘러서 가야지. 절절절절절 시냇물. 오, 여기 물고기 좀 봐. 너무 귀여워. 얘네들 아는 애는 무슨 생각하고 있나. 저 밑에 보다가 여기 물이 조금 더 맑네요. 저기 중간쯤에는 너무 더러웠는데 여기는 중간 보다가 여기가 더 깨끗하고 좋네요. 다 같은 적인데 왜 다를까?
건너가자, 건너가자. 글쎄, 요거는 알 수 없는 무슨 나무인데 열매가 이렇게 맺혔네요. 아무튼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담벼락에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밑에는 그냥 잔디를 좀 깎아놓고 여기는 이제 단풍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봐봐요. 저 밑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서 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우, 예쁘죠? 이거 노란 꽃. 어우, 향기도 너무 좋아. 너무 예뻐요. 키가 안 자리니까 꺾을 수는 없고 좀 꽃을 좀 꺾고 싶은데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아유, 그냥 꺾으면 아프겠지 쟤네들도. 이거는 넝쿨나무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단풍도 들고 그래요. 사람으로 말하면 얘네들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좀 기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조롱조롱 많이 맺혔네요. 이렇게 봐봐요. 제가 지금 가는 길은 아까 그쪽하고 반대되는 길이에요. 아까는 저쪽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서 바로 밑길이고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제가 서 있는 데서 우측편. 별걸 다 소개를 해. 아무 길로 가도 이쁜 곳만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또 이제 돌다리 또 있어요, 저기. 돌다리가 하여튼 몇 개는 돼요. 근데 기분이 울적하고 좀 뭔가 생각할 게 많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걷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서 상대방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하고 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이기적이에요. 배려하는 거는 아직 조금 부족해요, 제가. 예쁘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운동 나와서 어떤 여자가 막 혼자서 그러길래 저 여자 이상하다. 무슨 이어폰 끼고 통화를 하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집 가까운 부근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언둔형이에요. 언둔형. 이런 사람들이 골치 아파요. 그냥 내 일하고 그냥 내 거 먹고 그냥 내 일하고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전업주부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생활요리 곰곰순 하니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생각이 요리 쪽으로만 자꾸 쏠리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취미가 더 요리고 뭐 나이만큼 먹었는데 그런 생각도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먹는 열매인가? 먹는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단발에게 지금 놓칠 수 없어서 너무 예쁘다 진짜. 담쟁이 넝쿨도 이런 열매가 맺네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도시에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적에 저희 집 부근에서는 이런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쁘죠? 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쑥이랑 맨날 집에서 그냥 있다가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이거 영상에 담으니까 또 새롭네요. 이렇게 하여튼 뭐 담쟁이 넝쿨이 이제 그것도 단풍이 들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이맘때가 또 이렇게 얘네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저기 거두리까지 나가겠네. 저쪽 편, 여기는 이제 뭐 이런 풀이 무성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뭐 약초에 속하는 풀인가봐요. 인터넷에 찾아봐야지. 다 잊어버렸네. 그만큼 제가 자연을 좀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식물에 대해서 살다 보니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담쟁이 꽃은 꽃이라고 해야 되나? 담쟁이 풀은 이제 여기서 정리되고요. 또 저쪽으로 이제 가야죠. 여기 나무다리 건너서 여기. 저기 꽃 나무도 이쁘다. 물소리 좋죠? 여기는 이제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인가봐요. 근데 저기 바로 위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아파트 지역이라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새 한 마리. 뭐라고 짖는데. 뭐라고 치서. 아, 지 친구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나 보다. 저기 위에 있는 애 보고. 그래, 둘이 만나. 여기도 단풍잎이 돌고요. 대부분 물가 쪽으로는 갈 데가 많네. 갈 데가 이쪽으로는 또 갈 데가 많고. 어디 나무 있고. 어디 나무를 심은 건가? 자발적으로 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무튼 간에 뭐 오디나무가 있든 갈대숲이 있든 자연과 함께 하면 좋은 거죠 뭐. 운동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쁘죠? 들꽃이라도 예뻐요.
어떻게 보면은 이름 있는 꽃보다가 이름 없는 들꽃이 더 예쁘잖아요. 아주 앙증맞게. 저는 이렇게 큰 꽃보다 이렇게 작은 소극소 조그만한 꽃이 예쁘더라고요. 하나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화병에도 꽂아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이건 또 무슨 나무고. 아무튼간에 아주 알 수 없는 그 나무들이 많아요. 어우 이거 너무 예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우 참 신기하다. 야, 와우. 어? 담장에 저 넝쿨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우 진짜 예쁘다. 이제는 오후에 나오지 말고 아침에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좀 나와서 힐링해야 되겠어요. 맨날 집안에서만 그냥, 응? 그리고 오후에 나오면 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혼자서 중얼중얼 그리면, 아, 저 여자가 이상하다. 아, 누구랑 통화를 하나. 남의 의식도 좀 되더라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저기는 저쪽 보이는 곳이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저기서 공연을 해요. 대학생들이 이게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저기서 공연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기가 딱 좋네요. 여기서도 무슨 무대가 있고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 치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지금 징금다리를 돌다리 지금 여기 네 군데거든요. 네 번째 지금 오는 거. 여긴 좀 왜 이렇게 또 물이 또 왜 또 저기 공사하면서 막 이상한 걸 여기다 보내버렸나? 이상하네. 보낼 때마다 다 이상하네. 이러니 응?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 응? 물고기들이 저 밑에는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물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네.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돌숲에서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꽃들이. 아, 너무 예뻐요. 예쁘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봐요. 네. 넷째 주 토요일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공연한다고 써져 있네요. 6월 18일 6월 29일 애들 유치원에서 지금 야외로 나왔어요. 애들이 이렇게 해놨네요. 아무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요거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또 지나갈게요. 다시 왔던 길 건너서 햇볕이 너무 세니까 일단 물소를. 아유, 물이 너무 뿌여서 마음이 안 좋네. 이 공회전은 다 오염돼가지고 물이 맑아야지.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알 수 없는 거지만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색깔은 다양하네요. 열매를 맺고 여기 버드나무
오래됐나 봐요, 그죠? 엄청 크네요. 가지 쭉쭉 뻗어가지고 휘늘어진 버드나무. 돌다리 또 있어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돌다리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비가 많이 오면 뭐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 오면은 넘쳐요. 물이 넘쳐가지고 못 다니죠. 이제 그냥 한 길로만 다녀야죠. 꾹 들고 나이를 먹어도 꽃은 꽃이죠. 우리는 이제 시들은 꽃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음은 이팔 청춘. 80 먹은 노인네가 들으면은 기분 나쁘실지는 몰라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 거 인져서 알겠어요. 저도 이제 빨간색에 가까워져 가니까 핑크 색깔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옛날 천녀석에는 노란색, 연두색깔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블랙은 기본이고 핑크 색깔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바꾸면서 그 동생이 언니 어떤 색깔 선택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 핑크를 해주세요. 블랙은 하도 많이 해봐서.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저기는 또 이렇고.